한번 만나볼게요. 우선 유기농 콜라님 사연 아까 적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29 못쏠 여자인데요. 연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얼굴 아닌 거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있어서 이미 있을 사람 다 있고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남자도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못쏠 분들의 연애로 가기까지의 어떤 그 스타트에서 몇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여기 채팅에 적으신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못쏠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적어주신 저 채팅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쁜 얼굴 아닌 거 알겠는데 제가 늘 말하죠. 연애는 못생겼다고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100%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연애는 못생겨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관념을 머리에서 지우셔야 되고. 두 번째, 주변에 남자도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본인은 남자 사람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남자 애인부터 만들고 싶어요. 이건 될 리가 없어요. 주변에 남자가 하나도 없대. 왜 그럴까요? 사고의 문제인데 일단 본인은 연애가 급해요. 연애가 급한 거 알아요. 연애가 급해도 제가 항상 못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이성과 말 섞고 친구부터 돼야 돼요. 이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애인 만들기만 바라보면 절대 애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남자 못쏠은 여자 사람들과, 여자 못쏠은 남자 사람들과 말을 섞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주변에 남자가 없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이 남자를 바라볼 때 사귀고 싶은 남자와 사귀고 싶지 않은 남자로만 분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 허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률을 따져봅시다.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타겟하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한명 찝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도록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남사친 두세 명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일상적으로 편하게 지내면서 남자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면서 그들 친구의 친구들을 소개를 받는 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압도적으로 후자가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급해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보상 심리. 이거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이가 찬 못쏠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마음인데요. 나는 늦게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과 내 스타일인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바람은 높아지는데 그럴 가능성은 밑으로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더더더더더더더더 바늘구멍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할첫 번째, 남자를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와 사귀기 싫은 남자로 나눠서 빠르게 분류하는 방식을 버려야 돼요. 남자 사람과 말 섞고 친구부터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맥락상. 근데 하셔야 돼요. 이건 남자 못쏠한테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여사친, 남사친을 만들고 그들과 앉아서 편하게 한두 시간 대화를 할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본인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은 영원히 못 사겨요. 적정선을 그어놓고 일단 연애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 연애가 망할지언정 아마 망할 거야. 아마 첫눈에는 아마 엉망진창일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애인을 찾으면 안 돼요, 지금. 결국 애인을 찾는 것이 목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애인을 찾으면 안 돼요. 남자 사람들이랑 말부터 섞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를.